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서 오늘 제목 그러므로 생각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는 오류가 좀 있다 그랬죠. 그 오류는 바로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 그래서 죄는 이 마음의 영역이요. 우리 생각과 태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류로 구원을 죄사함으로만 보는 오류가 있다 그랬어요. 죄 용서만 받는 구원, 이것을 이제 뭐 잠실체육관 대관에서 크게 집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됨, 성화, 의롭게 됨, 종국에는 영화롭게 됨, 성도의 견인, 인내거든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즉, 이 믿음은 내가 강사가 강단 앞에 나와라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영접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 믿음, 익숙한 용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용어예요. 그러나 익숙한 것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 만 마디, 이만 마디 나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좀 가져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마음을 안 열고 그저 말만 나누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헤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은혜와 구원,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익숙한 용어를 우리가 귀에 익었다고 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왜 이렇게 본문을 짧게 잡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1, 2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리고 그러한 복을 받기에 부적합했던 우리의 과거 그리고 바뀌었던 현재 미래까지 다 나눈 다음에 11절 이후부터 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다 배웠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생각하래요. 뭘 생각하래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 있는 도시라 그랬어요? 에베소?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아니면 유럽에 있는 도시예요? 어? 현재. 현재 터키 지방. 그죠? 아시아에 있는 도시죠. 그러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잘 몰라요. 아브라함 몰라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이 말 복들을 잔뜩 쏟아 넣어준 다음에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 계속 생각해야 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차례 반복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 정신을 넣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영교다, 영적인 교통이다,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너희들 생각해라.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 전에 과거, 현재,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래요.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2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로마서를 읽어보면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뭐 유대인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장자의 복이 있었고 언약들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권리로 잘못 착각해서 교만하고 자랑했습니다. 선지자들 늘 있는 것이겠거니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심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처녀를 통해 온다. 볼품이 없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 다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봐도 그들이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받았음에도 교만했던 유대인들일진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들 아시죠? 성전과 성막의 구조는 먼저 성전과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민수기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해서 짐 쌀 때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싸고 그 다음에 고아자손이 들어가서 그 옮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성막 안에 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엔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제한이 있죠. 자, 성전과 성막 밖을 나와봅시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이 그 주변에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일지니라 했어요. 외인들은 가까이 못 들어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네 군데에 치는데 근처에 못 오게 했다고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또 바깥에는 여인들의 뜰이 또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구약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었는가 모두가 자결했던 가운데 한 사람 항복했던 어린애가 있으니 그가 요세푸스라고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발굴된 고대 유적지를 보니까 이 성전의 벽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집니다라는 문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한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에 접근이 가능했고 성전의 유익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을 에베소 사람들은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져요. 예수님 숨 거두셨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졌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휘장이 갈라졌으니 더 이상 차별이 없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뭘 받았어요? 난지 8일 되면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언약 백성의 표로 무엇을 받아요? 세례, 침례를 받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남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차별이 없어져서 모든 믿는 남녀에게로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식사라는
이 언약의 갱신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타락할 땐 잘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서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아무튼 사람이건 가축이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 쓴나물과 함께 먹는 자는 살림을 당했죠.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약속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남에게 주면 안 돼요. 남는 것은 다 해치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가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정착이 됐어요? 바로 성찬으로. 애찬으로. 본래 성찬은 이제 밥까지 먹는 거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믿는 자는 다 같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추천해드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배와 생활이라는 얇은 책에 보면은 전도되어 온 사람이 방문자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종이 주인과 함께 밥을 먹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밥을 먹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이 한 떡을 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어. 또 13절도 보세요. 전에 멀리 있었어.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이들은 소외되었지만 지금은 소외는커녕 예수님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고 옛날에는 예수 아니면 만날 일 없었던 사람들과 한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소외되어 있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고 과거에는 소외되어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 지체가 되어 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외의 개념. 이 소외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칼 마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소외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는 소외의 개념이 계급투쟁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사회상을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죠. 아주 많은 시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판매하고 이익은 누가 얻어요? 자본가가 얻죠. 그러니까 판매와 이익에 있어서 노동자가 소외돼요. 이 소외가 깊어질수록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투쟁과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창하게 이러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 소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허물가지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교통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 소외는 인류 서로서로의 반목, 소외를 일으켰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아우 너랑은 얘기하기 싫어. 이런 것이 국가 간에 발전된 게 전쟁입니다. 국가 원수들 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서로 자기 이익, 자기 이권, 서로 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 해결하셨고 막힌 담을 하셨고 서로에게 있는 담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느니 차라리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제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멸시하고요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모든 인류, 지구상 어느 공동체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멸시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그 과정에도 르네 지라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독교 문학가요 사상가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희생양 메커니즘. 어느 역사건 어느 문명이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폭력을 받는 어떤 희생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보면 다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굳이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군대를 들어가면 제가 이제 장교분들에게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병들은 정훈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계속 배워요. 정훈 교육은 정신 교육이거든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예. 이 북괴라는 것을 계속 배웁니다. 마르고 닳도록 배웁니다. 근데 전쟁이 없으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군대에서 의무 복무하는 사병들의 공통된 적은 간부예요. 우리를 갈구고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사병들이 하나 됩니다. 희생양 간부가 밉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병들의 사회가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달달 볶는 무서운 담임쌤.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별명도 지어부르고 반말도 해가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서로 씹어가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혐오로 학생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 선생님이 희생양이 돼서 그 학생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하나 되었던 원인 중 하나는 반공정신이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하나로 사회가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들 중에는 툭하면 오늘은 반공 시간이라 그래서 흑백 비디오 많이 보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삐라 주오면은 상 준다. 반공 포스터 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성분들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화 자릴 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 노래를 천진난만하게 부르며 고무줄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무서워요. 희생양을 어떤 실체도 없는 무언가를 두고요. 이러한 반공사상을 잘못 이용한 정치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나 왕따나 이지매 있어요. 특별히 힘이 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를 학생들 사이,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들 사이가 안정이 됩니다. 공통된 희생양 하나 때문에 아이들은 질서를 잡아요. 그리고 장난이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학교폭력의 원인도 사실은 모든 사회에나 다 있는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을 들어보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 사막으로 그냥 홀로 가는 거예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이 구속, 대속,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를 보세요. 로마사회를 보세요. 공통의 적이 있었으니 33살쯤 먹은 그러나 50쯤 안 되어 보이는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적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거 하나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폭동도 진압했고 앞으로 있을 위험도 제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은 예수님 죽이는 십자가 처형하는 그날에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헤롯은 분봉왕이고 로마에 금 바쳐가지고 그 지역에 왕노릇하는 자였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같은 지역을 가지고 서로 힘다툼을 하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가 공통된 적이 되니까 그들은 그날 친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시하고 비난하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성도들이 모일 때 남 얘기를 좀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 조심하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반찬도 아니고 껌도 아니고 계속하면 우리는 자연인과 같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의 메커니즘을
차별이 아니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를 희생양 메커니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이면에 있는 악한 원수, 즉 우리 요리문답이 얘기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세 가지 있죠?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이 공통의적으로 하나가 돼요. 거기서는 희생양 메커니즘 써도 돼요. 그거 진짜 나쁘지 않아? 그 죄는 진짜 혐오할 만한 것이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어?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은 괜찮아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경향, 누구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형제에게, 다른 교회에게 할 것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유익해요.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한 대상, 마귀와 육신의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소외되었던 자였고 멀리 있던 자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사 소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소외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잠깐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행위는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장 8절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10절에 또 행위가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보라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제가 10절 앞부분을 읽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2장 9절에 있는 행위는 부정적인 개념이죠. 이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으니까. 그러나 2장 10절에 있는 행위는 적극적이고 좋은 개념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니까. 자, 이 행위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소외를 없애는 거, 차별을 없애는 거, 나 같은 사람의 소외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착한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이제 남아있는 소외를 없애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요, 소외를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소외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터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외가 문제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행위는 선한 일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죠. 이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차별을 없애는, 소외를 극복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신이에요.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외를 맞서 싸우고 차별에 맞서 싸운 그들, 그게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차별을 없앱시다, 소외를 없앱시다가 에베소서 처음에 안 나오고 처음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나오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의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해라. 현재 받는 구원이 어땠는지 기억해라.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네가 받은 그 소외를 극복한 은혜를 세상에 흩뿌려 주어라. 교회 안에서 소외를 극복하라. 네가 파송받은 세상의 자리에서 차별을 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을 하대하지는 않나요? 내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거나 불손하지는 않습니까? 빈국에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지는 않나요? 우리나라도 얼만 전까지는 빈국이었는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배로 옷이 와요. 그 사람들이 수고한 옷이. 보통 그런 배들이 이제 거제도, 제주도, 부산 이런 데로 오죠. 그러면 그 옷을 나눠줄 기관이 필요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옷 나눠주는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경적 정책은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바른 전도도 아니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서울역 지하도 가보세요. 오줌 냄새가 너무나 많고 때가 오처럼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얼굴 비비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보다 더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 안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먼 여행을 감당하시고 몸을 입으시는 성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우리를 훈계하고 권면하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개입하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세로 소외를 극복하는 사람,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한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축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귀신이 쓰였어요.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주다가 귀신이 쓰이면 눈동자가 바뀌고 또 다른 힘이 생기고 또 다른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귀신에게 쌍욕을 한 거예요. 육두문자를 쓴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아서 도움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야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날 차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인 포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전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은 차별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차별의 나라예요. 단일 민족임네 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기고 피부색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면 바로 차별합니다. 외모를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같은 외국인이라도 여러분, 진짜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란 말, 포리너란 말 안 써요. 우리는 외국인이란 말 너무 많이 씁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잘생기면 또 일단 포용해. 우리나라는 외모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뭐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사무실, 뭐 첨단 IT 이런 거 얘기하는데 순위에 든 것 중 하나가 플라스틱 서저리예요. 플라스틱 서저리가 뭐예요? 성형수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요, 그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뭐 자존감이 높아진다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여기에 기대는 개인과 사회의 서글픈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던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구겨진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고가 왜곡되어 있었던가 생각하고 서글프게 여겨야 됩니다.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무슨 거지로 부르고
그러한 세상. 여러분, 대한민국은 차별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바뀐 눈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거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물질 문명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은 대단한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과 소외를 먼저 우리 안에서 없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없애셨기 때문에. 오늘 암송성과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먼저 이 차별과 소외가 교회 안에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문제 없는데요? 아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솔직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 아니면 만날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 보혈로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이것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친구, 동료가 뭐예요? Friend 말고 Company라고 있어요. Company. Company가 동료, 친구란 뜻이에요. Come은 뭐예요? 함께라는 접두어죠. Come, come 다. 그 다음에 Pony는 빵이에요. 빵. 함께 빵을 먹는 자. 우리가 진짜 컴퍼니입니다. 우리는 성찬 때 한 빵을 먹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우리는 차별과 소외가 극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한 덩어리의 빵에서 나눠 먹잖아요. 한 주전자에서 나온 잔을 마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머리로 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성찬은 밥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애찬을 보세요. 우리 끝나고 밥 먹을 때 예배 드리고 밥 안 먹고 가면 안 돼요. 한 솥에서 나온 밥을 먹잖아요. 한 냄비에서 나온 국물을 마시잖아요. 한 그릇에 담긴 반찬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소외와 차별을 극복한 한 몸이라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입니까? 소외와 차별을 극복한 환대의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서 밤새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환대해 주셨다고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전도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건 못 듣는 사람이건 어린아이 여자 차별할 것 없이 다 먹이고 남게 주셨어요. 개보다 못하다고 한 므이보셋을 위해 왕의 밥상을 차려준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배웁니다. 차별과 소외가 극복됐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통독에서 열왕기하 마지막 읽었거든요. 열왕기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잘 대해주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는 것으로 끝나요. 이러한 환대, 이게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환대하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해나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구속받았으니 생각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보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소외가 끊어진 자로서 소외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파송받은 것을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많아요. 잘 안 될 때 많다고요.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그렇게 고집부렸던 존 뉴턴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성공의 주교로 성직자로 오래 살았는데 절망한 적 없느냐?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차별과 소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소외의 극복이 교회 안에서 먼저 드러나고 파송받은 자로서 소외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회심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실 소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소외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했고 물어보기 싫어했고 의지하기 싫어했고 하나님을 따시킨 사람이라고요. 죄인이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했어요. 하나님을 소외시켰다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매기시고 너도 이제 나처럼 살아라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와 차별이 극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음에 감사하며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님,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십자가와 가깝게 하시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뼛속에 피 속에 깊이 박혀있는 차별과 소외에 대한 마음, 희생양 메커니즘이 이 못된 자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오직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며 함께한 공통된 적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삼아주옵시고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품어주며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밥먹과 불신을 우리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으로 이겨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금 너무 할 일 많은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실추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입장이 있는데 큰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아버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차별을 없애고 소외를 극복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 전도도 마찬가지요 신절도 마찬가지 환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따시키고 하나님을 차별 대우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그 사랑으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소외와 차별을 극복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며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파송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있는 일터에는 이러한 소외와 차별의 문제가 득실득실합니다. 반대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환대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보가 될지언정 나누어주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볼지언정 복음의 정신만을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 참 행복을 거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일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너는 내 형제다 불러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한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